153,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리 ENL입니다. 우리 ENL의 테마는 레드, 발광 다이오드, 이가 있습니다. 우리 ENL은 동사는 차세대 광원인 레드 패키지 및 모듈 사업을 주력으로 2008년 설립된 광원 전문 회사임. 레드 광원 분야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전장용 레드, 광고용 사이니지, TV, 노트북, 모바일 등 여러 분야의 디스플레이 광원 제품을 개발함. 또한 모두의 건강한 하루 루틴을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하루틴을 2021년 8월 시장에 출시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차세대 광원인 레드 패키지 및 모듈 사업을 주력으로 2008년 6월에 설립된 광원 전문 회사임. 대시 레드 광원 분야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전장용 레드, 광고용 사이니지, TV, 노트북, 모바일 등 여러 분야의 디스플레이 광원 제품을 개발함. 대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는 고휘도 / 고색 기술인 UCCP, 미니레드, 마이크로레드 등의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한한 광원 사업을 밝혀나가고 있음. 재무 대시 TV 및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전방 산업 성장에 따라 레드 라이트 파워 및 패키지의 수주가 증가하며 외형은 전년 대비 신장 대시 급여, 지급 수수료 등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부담 축소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외화 관련 손실 감소 등으로 순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대시 비대면 IT의 수요 둔화가 예상되나 미니 및 마이크로 레드 시장의 본격화에 따른 레드 블루의 수요 증가와 건강식품 사업의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우리 ENL의 시가총액은 68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우리 ENL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10위입니다. 우리 ENL의 상장 주식수는 5148만 주입니다. 우리 ENL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우리 ENL의 퍼은 3.0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3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0배, 1,65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6번지억 원, 34억 원, 13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8번지억 원, 마이너스 15억 원, 179억 원입니다. 우리 ENL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3번지 65%이고 유보율은 173.3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5.66이며 전일 대비해서 27.12 마이너스 1.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1.91이며 전일 대비해서 18.13 마이너스 2.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ENL의 2022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70원보다 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7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ENL의 종가는 1330원이며 주가가 우리 ENL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ENL의 종가는 1330원이며 주가가 우리 ENL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우리 ENL은 거래량 115,80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7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9,420주, 키움증권에서 15,064주, 한국증권에서 12,63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1,85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4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7,096주, 키움증권에서 26,726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4,68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888주, 유한타증권에서 5,23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21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8,91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레드, 발광다이오드,
관련주 우리 ENL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